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패턴 공학 인체 측정 두 번째 선과 기준점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선과 기준점, 인체 측정 기준점, 첫째 머리 마루점, 두정점이라고 합니다. 머리 부위의 정중선에서 가장 위쪽의 점, 뒷목점, 경추점, 목을 앞으로 숙였을 때 뒤로 가장 튀어나온 목 뼈점으로 보통 치칠경추 부위라고 합니다. 목 앞점, 경화점, 목둘레선에서 앞 정중선과 만나는 점으로 좌우 쇄골이 만나 약간 움푹 들어간 점입니다. 목 옆점, 목 앞점과 목 뒷점을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하면서 어깨선과 만나는 점, 어깨점, 견봉점, 견갑골의 어깨돌기 바깥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입니다. 어깨 끝점, 옆에서 어깨 끝을 모아 진동 둘레선상에서 위팔의 두께를 이등분한 점입니다. 사진과 같이 두정점, 견봉점, 목앞점, 목옆점, 뒷목점, 어깨 끝점의 표시입니다. 일곱 번째, 팔꿈치점, 주두점, 팔꿈치를 굽혔을 때 팔꿈치에서 가장 뒤로 두드러진 점입니다. 손목점, 경돌점, 손목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튀어나온 손목뼈의 중심점입니다. 젖꼭지점, 유두점, 젖꼭지의 가운데점입니다. 겨드랑점, 액화점, 겨드랑 및 접힌 부분의 가운데 점입니다. 앞 겨드랑점, 전액점, 앞쪽에서 겨드랑 및 접힌 부분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뒷 겨드랑점, 후액점, 뒤쪽에서 겨드랑 및 접힌 부분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무릎점, 슬개골 중점, 무릎뼈의 가운데 점입니다. 바깥 복사점, 외과점, 발의 바깥쪽 복사뼈의 가장 튀어나온 점입니다. 사진과 같이 이 부분이 전액점, 유두점, 후액점, 팔꿈치점, 손목점, 무릎점, 바깥 복사점입니다. 인체 측정의 기준선입니다. 첫째, 목둘레선, 목 뒷점, 목 옆점, 목 앞점을 지나는 곡선입니다. 가슴둘레선, 버스트라인, 유두점을 지나며 상반신에서 가장 큰 수평둘레선입니다. 어깨선, 목 옆점에서 어깨 끝점을 잇는 선입니다. 진동둘레선, 겨드랑점과 어깨 끝점을 지나는 자연스러운 곡선입니다. 사진과 같이 진동둘레선, 목밑 둘레선, 가슴 둘레선, 어깨선입니다. 다섯 번째, 허리 둘레선. 앞에서 볼때 허리에 가장 가는 곳을 지나는 수평 둘레선입니다. 엉덩이 둘레선. 앞에서 볼때 엉덩이에 가장 큰 곳을 지나는 수평 둘레선. 앞중심선, 목 앞점에서 정중선을 따라 수직선으로 내려오는 선, 뒷중심선, 뒷목점에서 정중선을 따라 수직으로 내려오는 선. 사진과 같이 앞중심선, 허리둘레선, 뒷중심선, 엉덩이둘레선. 다음은 측정 항목입니다. 먼저 키와 둘레 항목입니다. 키, 목밑 둘레, 겨드랑이 및 가슴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팔꿈치둘레, 손목둘레, 넓다리둘레, 무릎둘레, 발목둘레. 사진과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1에서 12번까지 둘레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이와 너비 항목입니다. 13번부터 32번까지 진동 깊이, 등 길이, 상의 길이, 총 길이, 젖꼭지 길이, 앞 길이, 앞 중심 길이, 어깨 길이, 어깨 사이 길이, 어깨 사이 길이에서 목 뒷점 통과, 뒤품, 앞품, 젖꼭지 너비, 팔꿈치 길이, 소매 길이, 엉덩이 옆 길이, 무릎 길이, 바지 길이, 안솔기 길이, 밑위 길이, 삿 앞뒤 길이. 사진과 같이 진동 깊이, 등 길이, 상의 길이, 총 길이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치수 측정법으로 신사복 치수 측정법입니다. 이런 신사복 상하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의는 1번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둘레, 어깨너비, 등길이, 소매길이, 앞길이. 바지 같은 경우는 허리둘레, 앞미디길이, 바지길이, 삿길이. 삿길이는 인심을 말합니다. 드레스와 팬츠에 대한 치수 측정 방법입니다. 드레스 같은 경우는 어깨 너비, 소매 길이, 암홀, 소매통,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전체 옷 길이,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앞 미디 길이, 뒷 미디 길이, 허벅지 둘레, 바지 길이, 이런 순서로 치수를 측정합니다. 원피스 치수 측정법입니다. 옷 길이, 소매통 너비, 어깨 너비,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소매 길이, 소매 부리 너비, 밑단 둘레. 드레스 셔츠 치수 측정법입니다. 용어는 이와 같이 칼라 포인트, 숄더 요크, 칼라 스탠드, 칼라 포켓, 슬리브, 슬립 플라켓, 컵스 버튼, 셔츠 테일, 플래켓.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치수 측정은 목 둘레, 어깨, 가슴 둘레, 소매장, 배 둘레, 기장, 총장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치수를 측정합니다. 여성 라운드 티셔츠입니다. 옷 길이, 가슴 둘레, 허리 둘레, 밑단 둘레, 어깨 너비, 앞품, 뒷품, 화장, 소매 길이, 소매통, 암홀 직선, 소매 중통, 손목 부리 내경, 목 너비, 목 깊이, 에이리 높이 순으로 측정을 합니다. 재킷 치수 측정 방법입니다. 앱은 가슴 둘레, 어깨 너비, 소매 길이, 소매통 2분의 1 치수입니다. 컵스 2분의 1 치수, 밑단 둘레, 상의 길이, 목 둘레, 모자 너비, 모자 높이, 모자 길이. 이러한 순서대로 A에서 K까지 순서대로 치수를 측정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